박 원장의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진 이후 조 원장은 또 한 번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박 원장이 조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본인이 나가고 나서 병원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니까 그 5년 영업권을 계산을 해가지고 절반을 자기를 달라. 2019년도부터 그 빚 갚으려고 일정 부분 깐 월급은 나는 동의한 적 없으니까 자기가 못 받았다고 주장한 거 그것도 나한테 주고. 올 4월 법원은 박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악몽은 시작됐다고 합니다. 1심 판결을 가지고 원장이 이제 병원에 압류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장 그만한 돈이 당연히 없으니까. 이미 병원은 마이너스 통장 거의 풀로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상태에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병원이 쑥대밭이 이제 좀 되는 거죠. 그런데 박 원장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나 어쩌려고 했던 얘기고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단속이 위해서 내가 직원들의 뭐 진술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 뭐 거짓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작이 있었지. 아니면은 뭐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그게 경찰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이걸 왜 여기다 또 흘렸을까? 대리 수술에 대한 모든 진술은 조세호 원장이 시켜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기가 막히죠. 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게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16년까지는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어요. 뭐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이제 병원을 이제 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와 주지 않는 거죠. 두 분이 너무 다르셨죠. 분명히 저는 공동 대표로 알고 있었는데 조 원장님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밤 11시까지 12시까지 술을 준 적도 있으세요. 조 원장님 환자는 거의 한 7, 80% 차지하시면 연봉 환자들이 환자님 환자는 어쩌다가 한 분이요. 조 원장 실제 두 배는 더 많았네요. 18년도에는 더 차이가 커졌네요. 이런 이유로 도뢰 관계도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 원장은 성실한 모습을 원했는데 박 원장 생각은 달랐나 봐요. 그러다 2018년도 말 월급과 성과금 체계를 바꾸자고 제안한 조 원장. 이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자에 박 원장은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조 원장은 박 원장과의 갈등으로 힘들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과 직원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마 대리 수술 안 했었으면은 지금까지도 아마 같이 계속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갔었을 거예요. 의사로서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그런 환자에 대한 어떤 책임인데 그것까지 다 저버리고 나간 사람이 병원에 이렇게 압류를 걸어서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니까 지금 13억을 이제 압류를 해서 가져오신 네? 거고요. 6월 이후 두 차례 압류가 더 걸리면서 병원 사정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사실 저희 얼굴이 밀려가지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당황한 거예요. 다들 생계가 달려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원장님이 회의에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직원들 오라는 데도 있어요. 솔직히 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님에 대한 애정하고 신뢰 때문에 다들 있는 거죠. 저는 이 직장 지키고 싶은 거죠. 병원이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거 하나?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박 원장에게 진실을 묻는 겁니다. 현재 근무 중인 병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답답하죠.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 뭔가 다른 뭐 태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말을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저는 일단 대표원장님이셨으니까. 대리 수술 의혹으로 현재 경찰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이곳을 또 찾을 겁니다. 저도 이 상황 이후에 경제적으로 이 병원을 접게 돼서 뭐 어떻게 될지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죄 없는 환자들이 다치거나 내지는 잘못될 그런 일들은 그냥 미연에 막을 수 있게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